이거 내 침대거든. 저리 안 가. 이기라고. 이거 내가 잘 거라고. 땅바닥에서 자라고. 넌 내 옆에 바닥에서 자. 애들이 무슨 일이지? 어, 얘들아, 오밤중에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니, 바닥에서 자라고. 이 개미같이 생겼으면 바닥에 있으라고. 너는 여기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자라고. 음식처럼 생겼으면은 음식처럼 되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얘들아, 개미같이 생겨가지고. 어쨌든 침대는 내 거야. 얘들아, 침대가 하나라도 불편하지? 리아야, 리아가 네가 양보하자. 제가 왜요? 아, 그러면 내가 침대 하나 놔줄게. 자, 여기도 자. 어때? 좀 마음에 드니? 나와! 너랑 잘 어울리는 자리 생겼잖아. 이걸 누가 어떻게 자? 이거 폐침대. 잘만 자네. 넌 평생 거기서 자. 나니 폭신폭신한 침대에서 잘 거니까 알겠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방이 하나라서 불편한 것 같은데, 리아야, 네 방 하나 만들어줄게. 내려와. 야호. 어디가 좋을까? 리아만 자기 방 생기고 리아만 자기 방 생겨. 자, 리아야, 여기가 네 방이야. 어때, 마음에 드니? 침대가 생겼어요. 어쨌든 얘들아, 집이 조금 옛날 집인 것 같긴 해, 그치? 아빠, 어떤 집이 이렇게 벽지가 이렇고 이게 바로 예술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500년 전부터 유명했던 그 한지라고. 한지로 붙인 거야. 저 같으면은 화이트 색상의 포인트 컬러만 살려서 아주 이쁜 모던하고 귀여운 집을 지었을 거라고요. 뭐라고? 벽에 갈매기가 날아다녀. 그러니까 미호는 핑크색을 좋아한다는 거구나. 핑크색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핑크색이나 노란색이요. 리아는? 저는 갈색 좋아하는데요. 무슨 핑크색이야. 색상 취향 진짜 할머니네. 그래, 난 노란색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핑크색이 더 좋거든. 아니야, 노란색이 더 좋아. 하지만 집은 핑크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쩌면 블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가 됐든 이 집보단 좋을 것 같아. 너 래퍼니? 어쨌든 아빠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 집 이사가자. 아빠 돈 많거든. 좋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거야. 이번에 어디로 갈 거냐면, 그래, 아파트가 좋겠다, 그치? 좋아요. 자, 아파트 들어가서 우리 그러면은 오늘도 건축 대결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나는 파란색으로만 인테리어한 아빠 방을 지을게. 그럼 미호는 핑크색으로만, 오직 핑크색으로만 인테리어를 하도록 해. 그리고 리아는 베이지색으로 인테리어 하도록 해. 다른 색깔은 절대 안 된다. 알겠지? 자,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내기하는 거야. 자, 지으러 가자고. 이겨면.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 집에 자 방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얘들아, 아빠가 지은 인테리어 방을 만나볼 준비가 되었니? 조금 기대될지도. 오직 블루로만 인테리어 했다고. 따라와. 블루 좋아. 흐름에 몸을 맡겨. 자, 앞에는 펫이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야. 가지고 놀 수 있고,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자, 보다시피 모든 게 파란색이라고. 파랑. 파랑하지? 자, 그리고 여기는 선반을 만들었어. TV도 끄고 켤 수 있고. 자, 여기는 그리고 화장대야. 요즘에 남자들도 화장하는 시대 아니겠니? 여기서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자, 그리고 또 여기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는 컴퓨터 하는 공간. 야호. 엄청 이쁘지? 그리고 자는 곳이, 자는 곳이 대박이야. 자는 곳이 이렇게 토끼 침대에서 별들을 보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 거지. 자, 그리고 여기는 앉아서 TV도 볼 수 있고요. 와우. 와, 이 방에 TV만 세 개야. 하나, 둘, 저기 선반에도 세 개. TV를 많이 봐야지. 그리고 침대에도 맞다, TV 있었지? 맞아.
누워서. 아, 나빠지겠다. 아니 아니, 요즘에는 스마트한 시대라서 TV 없이 못 살지. 자, 어때? 모든 게 파란색인 내 방.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지? 앞바닥에 뭔가 짙은 파란색이에요, 색깔도. 그치? 이게 바로 아빠 방이란다. 내가 지었지. 후. 구독. 자, 그리고 리아 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라라라따. 오, 뭐야? 따라라라. 오, 뭐야? 오? 어? 뭐야? 여기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건가? 여기 침대? 맞아요. 침대는 또 완전 리아랑 똑같은 색깔이네, 이건? 완전 똑같은데, 맞아요. 리아 색깔이? 이러고 있으면 안 보인다고요. 이야, 깜깜하네. 오, 그러네? 리아 어딨어? 리아야! 리아를 못 찾겠는데? 어딨지, 리아가? 뒤통수, 뒤통수 팍! 아, 리아 어디 있는 거야? 뒤통수 팍! 어, 저 여기 있어요. 어, 그래. 와, 찾았다. 완전 좋다. 방이 너무 이쁘다. 마치 뭔가 서부에 온 느낌이야. 방에 선풍기도 돌아가요. 선풍기? 역시 더울 때는 선풍기지. 선풍기. 이거 환풍구인데. 어? 환풍기 아닌가? 좋아요. 자, 이번에는 미호 방을 가보겠습니다. 미호는 제 방은 좀 좁으니까 조심히 구경하세요.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나 알겠습니다. 천장까지. 나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 자, 미호 방은 어떤? 오, 뭐야? 어? 오. 요, 이거 완전 여자 방이다. 여자 아이 방이야. 우와. 꼼꼼히 봐주세요, 꼼꼼히. 야, 여기서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여기 팥빙수가 있어요. 팥빙수, 이거 개밥이야. 아. 와. 하고 내가 쉬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오, 리아도 누워봐. 여기 토끼 침대. 예. 어, 귀여운데. 여기 앉을 수도 있고요. 와, 이렇게 다 같이 쉴 수 있어. 와, 근데 진짜 예뻤잖아. 위에 하트도 있고, 와, 전등도 뭔가 굉장히 이뻐요. 인테리어 잘했는데요. 저기 위에 수납 공간도 있고, 우리 침대가, 오, 완전 이게 아늑한데? 마치 아늑하고 귀엽죠. 원룸을 지은 것 같아. 야, 진짜 잘 지었다 이거. 우와, 형 보면 소파가 아니에요 이것도. 어, 그러네. 이거 하트 모양이 있는데, 하트 베개 같은 건가? 맞아요. 우와. 하트 의자를 합쳤어요. 여기는 화장하는 겸 컴퓨터. 컴퓨터 하는 곳. 이야, 짱인데? 그리고 안쪽에는 부엌인가 봐요? 오, 조그만한 나만의 미니 부엌이에요. 이야, 뭐야. 아래에 카페트 이쁘고. 오, 여기도 팥이 있어요. 팥빙수예요. 팥빙수네? 와, 전자레인지가 돌아간다 여기. 어? 도넛도 구울 수 있어? 한번 구워보자. 우와! 구워줘! 와, 직접 구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우와! 한번 먹어볼까? 구워졌나? 어, 구워졌어! 우와! 대박 사건! 저기 환풍구도 돌아가요. 환풍구도 돌아가고. 와, 진짜 잘 지웠다! 이게맨! 미호 방도 봤고요, 제 방도 봤고, 자, 리아 방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잘 지은 방이 어딘지 댓글에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꼴등은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에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네, 공정하게 여러분들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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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